용인 씨 하면 떠오르는 곳. 환장의 나라에 버린 나무의 신을 한번 찾아보자. 야, 스트라이크가 뭔지는 알지? 신발, 양말, 양말, 잘. 여기 야구분들 같은데? 얘, 나 죽어라! 이러고 자네 야구 해볼 생각 없나? 맞아, 손 받았어. 오! 환장의 나라에 버린 대로 잘 가. 여기다. 아, 우리 가족끼리 오셨는데 한번 해볼까? 헬로, 베이스볼, 프레젠트, 베이스볼, 스트라이크 넣으면은 프레젠트. where from? 말레이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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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한테 선물을 줄 수 있어요. 예? 스트라이크. 코리아 유튜브 채널. 베이스볼 유튜브 채널. 이거. 스트라이크. 여기서 5 chance strike. No money, no money. 그냥 프레젠트. 자, 스트라이크. 자, 좀만 더. 오케이. What's your name? 치우. 치우.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치우 씨가 야구? 유 베이스볼? 오케이. 자, 이렇게 하지. 더 이상 힘들어. 진정한 내 피부 우리 화이트닝 크림. Girlfriend? 아, wife. 다 걸프렌드야. Wife. Okay? Yeah. Thank you. Yeah. Thank you. Oh. 아, 너 웨브랜드가 진짜 매력 있네요. 감사합니다. 야, 감사합니다. 빠따형 구독. 빠따형. 아, 너무 이뻐. 이거 봐봐요. 야, 이거 그림이다. 네, 완전 골드로 디즈니랜드 다가가봤는데 우리나라 에버랜드가 제일 이뻐. 이거 나 솔직히 궁금한 게 이거 열면 뭐가 있을까? 안 되네. 쉽게 가져갈 수 없게 해놨겠지. 아, 막 크리스마스 노래 나오고 막 가족하고 한번 더 와야 되겠네. 조용하니 겨울에 그 에버랜드는 확실히 매력이 있네. 혹시 여자친구분이세요?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화이트닝 그 로션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? 오케이, 그러면 여기서 던지시는 거예요. 원 볼 볼 스트라이크. 오. 자, 여기 선물. 보이후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진정한 내 피부라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. 저희 혹시 용인에 독립야구단이 혹시 있는 거 혹시 아세요? 독립야구단은 뭔지 아세요? 사회인야구단 같은 거. 아니요. 아니요. 야구단도 알릴 겸, 저희가 후원업체도 알릴 겸. 또 용인 하면은 또 에버랜드잖아요. 사귀신 지는 얼마나? 두 달 좀 넘었어요. 여자친구한테 또 상품도 타셨습니까? 평생 함께 하자. 오! 제가 또 한 커플까지 생각했어요. 결혼은 미친 짓이야. 이거는 남자 여자 공용이거든요. 예, 네,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침에 같이 눈을 뜨고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결혼은 미친 짓입니다. 아, 예, 알겠죠. 예, 안녕하세요. 예. 형, 만 원 있어? 야구선수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. 근데 내가 가면 또 인형을 다 털어요. 또 문 닫았네. 잠깐만, 이제 여는 거 같은데? 저기요, 지금 이제 열어요? 고리 던지기. 왜 안 해요? 야구 좋아하세요? 야구요? 네. 농구 좋아하세요? 농구요? 제가 농구 게임 한번 할 테니까 야구 게임 한번 하실래요? 네? 오케이. 형, 만 원. 뭐 다 쓸어가도 상관없어요? 네. 자, 갑니다. 저희 그 빠따형이랑 유튜브 채널이거든요. 아. 구독 한번 해주세요. 네. 아니,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안 와봤는데. 자,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? 프로선수예요, 프로선수. 야구. 딱 야구선수 같은 거. 야구선수 같이 생겼다는 건 뭐야? 좋은 얘기야? 안 좋은 얘기야? 야구선수 혹시 사귀어보셨어요? 아니요. 엄청 매력 있는데. 큰일 나요. 화이팅, 화이팅. 딱 그 자세예요. 너무 좋아요. 슛! 오! 슛! 오! 이게 원래 또 첫 번째 넣으면 재미없거든. 자, 갑니다. 슛! 들어갔다! 오! 와. 아! 왜 안 들어가지? 자,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됩니다. 자, 슛! 아! 아니, 오셔야죠, 이제. 이제 우리 거 해주셔야 돼요, 일로 와요. 스트라이크 다섯 개 중에 하나만 넣잖아요. 그러면 화장품 드려요. 돈 안 내요? 에? 아, 우리는 돈 안 내요. 어, 잠깐만요. 이런 편집이에요. 너무 먹고 가까워. 연습이에요, 지금까지. 아니, 자기네들은 거저 먹고 우리는 엄청 가까이서 요러고 던지고 있어. 귀여우시네. 자, 갑니다. 쏴! 오케이. 오, 근데 오, 잘 던지시네. 저거 지금 근데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? 그럼요, 많아요. 인형 하나만 빼주시면 안 돼요? 아이,
요게 보이후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진정한 내 피부라고 에버랜드 일하는 거 어때요? 재밌죠? 나도 에버랜드 나도 입사하고 싶은데 빠따 형이라고 구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야구 선수예요. 어 진짜요? 네. 구독자 1만 명이나 있으세요? 18,000. 18,000. 참여해주셨는데 게임 공보. 잠시만요. 고민 좀 해볼게요. 뭐라고? 저희 게임 다음 재밌는 운전 게임이 들어왔어요. 우리 타러 오세요. 아유, 상부도 타가고. 우리 만원 어떻게 해요? 게임하시고 인정 받아가세요. 어려워 이거. 아유, 어렵지 않아요. 안 돼, 우리는 돈 안 내고 던져요. 양궁이요? 네. 어디다가요? 나한테. 스트라이크 던지면 화장품 드려요. 와. 이건 내 돈으로 할게. 카드 돼요? 아, 저희 현금만 돼요. 아, 나 집에 나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, 이거? 그러면, 형, 나 두 개, 우리 PD님들도. 그리고 둘 다 야구공 한 번씩 던져주시는 거예요. 네네. 오케이. 자, 갑니다. 자, 넣었어요. 굉장히 좋아요. 아, 형이 먼저 던져. 제가 오늘 이번엔 PD로. 우리 PD님입니다, PD님. 와! 이거 이렇다니까? 아니, 이거 잘하네? 와! 오! 이 게임 저희 둘이가 제일 잘해요, 모든 사람들이. 그래요? 그러면 직원분들이 던지셔가지고 넣으면은 우리가 화장품을 쓸 수 있게 두 개씩. 네, 저희가 이거 시즌이 있어. 아, 그럼 안 돼. 알겠어. 이거 느낌 모르면 이거 유튜브 아니야. 화이팅! 와! 손만 더 뽑을 수 없으면 싹 들어갈 거야. 그럼 농구선수 했지. 아유. 한 번 남았죠? 우리 한 번은 우리 기춘 씨. 셋 중에 제일 잘생겼어. 너무 생각 없어. 죽지다. 이러니까 야구공 던져서 넣으면 안 돼요? 네. 위쪽 가시면요. 던져서 6개 넘기는 게 있어요. 어, 그래요? 난 야구선수거든. 우리 2만 원 빨리고 화장품도 주게 생겼어. 아, 근데 저 바나나 저거를 엄청 들고 다녀 사람들이. 일부러 알바 쓰는 거 아니야? 에버랜드 음모론. 이게 야구 글러브예요. 우와, 왼손에 사는 거. 네, 왼손에. 스트라이크를 하나만 넣으면 돼. 좀 더 길게 나한테 무조건 넣을 수 있다고 꼬셨는데 한번 보겠어요. 나 기막에도 벗었어. 아, 볼. 아, 좀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줘야 되겠네. 스트라이크! 오! 성공이야, 성공.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는데, 공짜로. 이게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보이후드라는 회사예요. 진정한 내 피부라고. 이거 본인이 사용하셔도 되고, 우리 남자친구한테 선물해주셔도 돼요. 저기 남자친구한테. 아, 제 남자친구 아니에요? 네, 그래요? 혹시 용인에, 용인 거주하세요? 이번에 독립 야구단이 만들어졌거든요. 근데 용인 하면 또. 에버랜드. 에버랜드 하면 또. 농구게임. 그쵸. 에버랜드 하면 농구게임이기 때문에 뭐 절대 2만 원이 아깝지 않아. 제가 저번에 와서도 2만 원 빨렸거든요. 총 4만 원이 내가 지금. 스트라이크를 해야 돼요? 스트라이크를 넣으면은 화장품 드려요. 아, 지금 스트라이크 했어요? 아, 제 팀 아니에요. 볼! 야구 잘 못하네! 오! 볼! 3볼! 어때요? 기분이 어때요? 기분이 어때요? 복수할 거야. 자! 아니, 자, 앞으로 오지 마라! 나도 이렇게 안 쏘잖아요! 아! 자, 마지막 기회 한 번! 볼! 실패! 야, 실패! 저희는 실패를 줍니다. 혹시 용인에 독립야구단이 있는 거 아세요? 처음 알았어요. 방출된 선수들이나 프로에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 있어요. 드래프트에서 떨어진 선수들. 인생에 한 번 실패를 한 사람들.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. 괜찮아요. 어차피 그게 사실이니까. 잠깐 한 번 넘어진 것 뿐이지 다시 또 일어나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또 후원하는 업체고. 아. 네, 그래서 예, 진정한 내 피부. 진정한 내 피부가 좋아질 수 있게. 그렇죠. 그 독립야구단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빠따 형 한번 구독. 바로 하겠습니다. 김학윤 씨, 에버랜드는 꼭 찾아주세요. 회전목마 한번 타죠. 제가 또 회전목마에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. 가시. 여러분들이 회전목마를 탈 때 좀 재미없게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진짜로 재밌게 타는 방법. 애들은 재밌거든요. 봐봐, 애들 표정 봐봐. 아, 난리 나잖아. 저렇게 느리게 가는데도 재밌어. 근데 너네 그냥 타지. 너네 진짜 회전목마 탈 줄 모르는 애들이야. 봐봐, 형이 어떻게 타는지. 자, 갑니다. 으리야! 으야! 간다! 우후! 자!
안 달리네 잘. 삼촌 정상이야. 슛. 아. 진짜 아깝네. 아니 아니 자, 전혀 어디 슛. 이렇게 자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. 자 어디. 오. 아 이런 거구나. 잘 넘어가네. 우리 두 판, 형 한 판, 나 한 판. 첫 번째 게임 도와드릴게요. 자 어디 어디 할 수 있어요. 네, 모아주세요. 다 턴다, 다 털어. 네. 자, 화이팅! 여기 컨트롤로 해. 아, 아깝다. 자, 정확하게 던져주셔야 돼요. 화이팅! 이거 뭐 세워주셔야 돼. 아, 맞다. 가자! 화이팅! 슛! 아, 하나 남았어요, 하나. 정확하게만 던져주세요, 제발. 딱 영상으로 맞추세요. 오케이. 아, 본인 최고 화이팅! 하자! 농구에서 4만원 뜯기고 야구에서 바로 바나나도 따고. 재밌네, 재밌어. 제가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보통 한 드론 같은 거 따오거든요. 모르겠어, 야구공은 어쨌든 내가 21년째 던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유리하죠. 아, 땄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. 못 땄으면 이런 얘기도 못 하지.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펼쳐지는 빠따 형의 오늘 야구 시민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뭐 아무도 야구 유튜버 중에서는 최초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저희 독립야구단도 알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빠따 형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오늘 좀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빠따 형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눌러줘. 끝! 화이팅! 아,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아. 다시 뺏어야 될 것 같아. 저희 마이크 없는데요? 자, 빠따 형! 화이팅! 용인 씨 독립야구단 화이팅! 빠따! 형! 감사합니다. 화이팅!